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예배당에 나온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모두마다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렇게 하나씩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송성교사님은 이렇게 죽은 차를 부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저게 어떻게 하는가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 저기 김은영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을 정말 지혜롭게 잘 이해하시고 지혜롭게 잘 전달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참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전달할 수 있나 그런 능력을 볼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우리 교회 이제 회장님이신 김태영 집사님을 보면 참 광고를 잘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말투가 되게 부러워요. 되게 말투가 되게 착한 말투잖아요. 되게 선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는 이로 하여금 되게 막 마음이 편하게.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이렇게 제가 그 대표 기도하시는 걸 통역을 하는데 너무 한국말을 잘하셔서 제가 통역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어가 딸려갖고 제가 이렇게 불어로 따라가는 게 좀 쉽진 않은데 너무 그게 이제 되게 잘하는 능력이 있고 또 그 집사님과 함께 사시는 또 이제 이수연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족발을 되게 잘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건 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족발을 잘 만드시는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진짜 인정한 김기우 집사님은 고기를 정말 잘 굽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고기를 잘 굽는 능력이 있다고 하고 저는 이제 저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첫째 아들 야긴인데 야긴이는 정말 아빠에게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과 그 어떤 종족이든 나이든 아니면은 남자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와 친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야긴이는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과 친구, 할아버지와도 친구할 수 있고 할머니랑도 친구할 수 있고 흑인, 백인 뭐 어떤 색깔의 사람이든 다 친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교회 안에는 우리 또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자연 자매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자매님이 악기를 하나만 꺼내기만 하면 그 악기 하나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민일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노래 한 곡으로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특성 때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이 아마 버퍼링이 나는 줄 알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참 그렇게 참 사람마다 이제 다양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여러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삐지지 마시고 자 모두들 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마다 다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좀 특이한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 특별한 능력 말고 여러 가지 이렇게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한 분을 우리는 모두 공통적으로 알고 계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이게 잘 알고 있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어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동시에 또한 잘 모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설교해주셨던 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성경 말씀에는 보이는 말씀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보이는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홍수로 온 땅을 심판을 하시려고 하실 때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당신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방주에 탔었던 노아의 가족들뿐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욥기 33장 4절을 보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 코는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내 코는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를 특히나 우리가 이 숨을 쉴 때 우리가 아 내가 산소를 마셔야지 산소만 골라서 마셔야지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코는 알아서 혼자서 숨을 쉬고 있고 이 우리가 이 공기 안에 오직 21%밖에 안 되는 그 산소를 알아서 그 코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산소가 우리 체내에 흡수되도록
알아서 우리의 의지와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 몸에 공급을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능력을,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며 보며 또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이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통해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는가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야만 됐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6장 5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인간을 멸하시기로 한 이유는 바로 인간들의 그 죄악이 온 세상에 넘쳐났고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오직 악한 생각만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지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로만 그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냥 모든 인간만 죽이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았던 모든 동물까지도 다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로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다 죽일 수가 있냐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을 그리고 그때 살았던 모든 그 피조물들을 그렇게 물로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었는지를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결대 그때 당시에 홍수로 그때 그 죄악을 짓던 그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그때 동물들을 다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뭐 막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너무나 슬퍼하시면서 너무나 근심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내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마음을 아파하시며 그 홍수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그 인류를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주셨고 또한 전능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6장 6절에 하나님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떠나서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있냐고 그 죄의 문제를 인간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뉘우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잘못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들을 이렇게 만든 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잘못한 것을 돌이켜서 저들을 이제는 정말 이제 물로 멸망시킨 후에 다시 이제는 나만을 바라보고 오직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간들로 그 인간들로 살아가게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피조물을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한 각 동물을 한 쌍씩은 살려두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너 자식, 너 자신과 또 너의 가족과 또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로 결정한 그 동물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노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보여주신 사건이 먼저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으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에 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가족과 함께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한 쌍씩 그 배에 태우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아 스스로는 분명 그 모든 동물이라고 하는 그 동물들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였지만 여기 방금 우리가 보았던 20절을 보면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보면은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동물들을 모았던 것은 노아가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배에 타야 될 그 동물 한 쌍씩을 노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해야 할 일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방주에 태우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도 동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40년간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이스라엘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걸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가 만나만 먹는 것이 너무나 지겹고 나에겐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모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애굽 땅에서 열 가지 재앙이 있을 때 개구리가 몰려오게 하시기도 하셨고 또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몰려오게도 하셨었습니다. 또한 그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게도 만드셨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건을 보면 당나귀가 이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니까 이제 발람이 화가 나서 막 나귀를 때리지만 나귀가 그때 그 주인이 가라는 길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나귀만 오직 앞에 있던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다른 옆에 길로 가려고 하자 발람이 이제 막 화가 나서 막 당나귀를 때리자 당나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당신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냐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발람이 말을 하는 당나귀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난 상태여서 당나귀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화가 나서 당나귀가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구별을 못하고 막 그 당나귀에게 너가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막 네 맘대로 길을 갈 수 있냐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화를 내는 것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우리가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내면은 이성을 잃고 앞에 내 앞에서 동물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놀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경우를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니엘의 사건을 보면은 다니엘이 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죠.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너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 속에 있던 물고기들을 그 그물 쪽으로 모으셔서 이제 그 많은 물고기를 그 건질 수 있도록 이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 어떻게 그 동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조종을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관을 당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모아주시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 있죠? 타이타닉호보다 훨씬 더 작은 배였는데 어떻게 그 작은 배에 모든 동물을 다 실을 수 있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물은 100만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100만 종이 넘는 동물 중에 대부분은 다 거의 대부분이 물에서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아예 살든지 아니면 물에서도 살 수 있는 동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에서 살 수 없는 물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동물만 보면 포유류는 3,500종이 있고 그리고 조류가 8,600종이 있고 파충류와 양서류가 5,500종이 있었기 때문에 즉 총 1,700마리 그리고 이제 그 방주에 한 쌍씩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총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은 35,200마리만 방주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그것을 이제 연구한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혀낸 것인데, 그리고 또 실제로 방주의 크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지를 이렇게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던 그 크기는 양을, 이제 여러분 양 아시죠? 양을 12만 5천 마리를 실을 수 있는, 그렇게 12만 5천 마리의 양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크기였기 때문에 동물이 35,200마리가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 방주의 3분의 1만 차지하는 크기였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다 방주에 넣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덩치가 큰 동물들은 있었겠죠. 뭐 코끼리나 뭐 기린이나 이렇게 덩치가 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동물들의 새끼나 또 작은 어린 동물을 태웠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서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 당시에 과연 그 방주에 공룡을 태웠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질문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공룡이 탄지 성경 말씀에 안 써있으니까 모르니까 정 궁금하시면 죽으신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모으실 때 모든 동물들을 모으신 게 아니라 물에서 살 수 없는 그 동물만 노아 앞에 모이게 하셨고 또 덩치가 큰 동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동물의 새끼나 어린 것을 선발하셔서 노아 앞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방주에 이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그 방주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과연 동물들이 어떻게 견뎌내었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남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노아가 600세일 때 홍수가 났고 601세가 되어서 방주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그 동물들은 1년 동안 방주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에서 그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해주고 관리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너희를 살려주시기로 결정하신 이상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물들을 1년이란 기간 동안 만약에 잠을 재우셨다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겨울이 되면 동면이라는 걸 하는 거 아시죠? 곰도 자고 뭐 뱀도 자고 많은 동물들이 동면이라고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을 자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동물들이 자기가 사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고 이렇게 빛이 없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이제 그 잠을 자기도 오랜 시간 잠을 자기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동물원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보면 아시지만 동물원에 가면 희한하게 동물들이 안 돌아다니고 막 다 자고 있잖아요. 그 자고 있는 이유가 자기가 살았던 환경과 바뀌었고 그리고 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어두컴컴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이제 자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 동물들을 다 재우셨다면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3만 마리가 넘는 그 동물들을 먹일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관리할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그들의 배변을 치울 걱정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희 가족만 먹을 것 말고 이 동물들도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동물들이 배에서 자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보내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즉 노아가 양식을 얼마만큼 준비했는지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모든 동물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물들 중에는 이거 뭐 사자나 뭐 호랑이 뭐 곰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 그리고 고기만 먹는 그 육식 동물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도 않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잡아먹지도 않고 1년이나 배에서 그렇게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역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방주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나운 짐승도 그 다른 약한 동물이나 노아나 그 가족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 1년이란 시간을 그냥 평안하게 모두가 함께 조용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냈던 그 1년이란 기간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홍수가 있었던 40일 동안 처음에 이제 비가 내리고 이제 물이 점점 차오르던 그 기간 동안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이, 그러니까 방주를 탔던 사람과 동물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일 만에 다 죽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한 달이나 뭐 20일 만에 물들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내리게 하셨어도 됐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동물들을 방주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에서 머무르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을 그 방주에서 지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면 이제 다시 인류를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그 씨앗이 될 텐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면 그의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죄악을 저지르는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1년이란 시간을 방주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아와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라는 그 한 공간 안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방주가 정말 크기는 했지만 그 정해진 공간 안에서 3만 몇 마리의 동물들과 1년 동안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동물들 중에 3분의 1은 새였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보셨겠지만 새가 있는 곳에 가면 새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푸덕푸덕 날아다니고 저쪽에서는 막 으르르 막 대고 저쪽에서는 아우 막 그러고 막 동물들이 1년 동안 그 소리를 같은 한 정해진 공간 안에서 그 동물들이 푸드득 날아다니고 똥 싸고 막 냄새나고 그런 환경에서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가정해 보신다면 과연 그 방주에서 1년이란 그 보내는 시간이 쉬었겠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환경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나 그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정신질환을 겪었다고 기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붙잡고 계셨으며 그들을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안에서 지키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라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1년이란 그 방주 안에 무슨 전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그 빛으로 그 낮을 지냈고 그 동물들 냄새와 그 모든 그 환경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담대하게 하셨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방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볼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재를 사용해서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를 사용해서 방주를 짓거나 역청을 바르지 않았다면 방주가 과연 1년이 넘는 시간을 물 위에서 버티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크기대로 정확한 그 크기대로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그 방주가 그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부서지거나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 배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그 방주를 만들었던 그 크기를 연구해 본 결과 그 크기는 매우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주는 비율이었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크기대로 정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배가 1년 동안 안전하게 그 물 위에 떠다닐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확한 그 크기대로 창문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 비가 40일 동안 내려오는 그 비가 다 새어 들어와서 그 방주가 잠기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굶게 되는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노아나 그의 가족들 또한 동물들의 굶어 죽도록 놔두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사고도 없이 방주에서 지내다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아의 순종이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패로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나무로 내 마음대로 배를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느냐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8장 13, 1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예배 자리에 늦게 나오면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혹시 나는 지금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화요일에 있는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 모임에도 나와서 말씀을 받고 함께 양육 받자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혹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배에 나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에게 그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던 정말 너무 훌륭한 경우를 최근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최나미 자매님이 우리 이제 학생에서 우리가 직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 스타츄 바꾸는 문제도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힘든 일이고 변호사도 잘 안 되고 그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하게 잘 될 것 같지 않았지만 나오미 자매가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했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하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체류증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정말 깨뜨 그 트라바이를 그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게 그 비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최근에도 우리 이수연 집사님도 학생에서 이제 그 악디성으로 이제 바꾸는 그 스타주의 문제도 사실 이 프랑스 내에서 그냥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화요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이나 그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자리에 순종해서 나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체류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셨던 것을 다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여 그분의 능력을 그 전능하심을 우리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분명하지 않은 나의 모든 미래의 모든 문제도 다 그 방주 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몸으로 스스로 느끼면서 사는 방법은 그 방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정말 냄새도 났고 시끄럽고 답답한 그런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노아 앞에 모으고 그들을 1년 동안 방주에서 먹이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 방주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여금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는 80년이 넘는 그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방주는 점차점차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이 정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비록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내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려 마렵의 충신 정몽주라는 분이 13세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외숙부 댁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외숙부는 외삼촌이죠. 외숙부 집에 자라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어찌나 이제 영리하고 이렇게 대담한지, 이제 그는 분명히 커서 큰 인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외숙부는 이제 그를 이제 시험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숙부는 한밤 중에 콩 이제 한 뒷박을 주면서, 야, 몽주야, 여기에 콩 천 개를 담았다. 이제 저 뒷산 너머에 가면은 지난번 전쟁에 싸움으로 쓰러진 군사들의 시체가 많이 있단다. 이제 거기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알고자 하니까 그 시체들에 가서 시체들의 입에 콩을 하나씩만 넣고 돌아오너라. 그리고 돌아와서 남은 콩이 몇 개인지 세어보면 이제 그 적에 죽어있는 시체가 몇 개인지 너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숙부는 이제 그 명령을 주고 나서 그 정몽주 몰래 가서 빨리 시체 사이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정몽주 씨가 외숙부가 시킨 대로 이제 와서 시체의 입에 콩을 하나씩 넣으며 점점 이제 외숙부가 누워 있던 그 자리로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욕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제 몽주가 이제 시체인 줄 알고 입을 벌리려고 하자 시체가 혼자서 입을 쫙 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몽 씨는 전혀 놀라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콩 한 개를 입에다 넣고는 그냥 다음 시체로 이제 가려고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외숙부가 하나 더 라고 이제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몽주는 오히려 이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시체에 이제 땀을 팍 때리고 나서는 안 돼! 우리 외삼촌께서 오직 하나씩만 주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냥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정몽주의 모습을 본 외숙부는 과연 정말 이 친구는 정말 크게 될 인물이구나 싶어서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그런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즐겨 순종하기만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에 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불순종함으로 방주 밖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없기 또한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자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건가?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의 말씀 순종은 이 말씀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장 16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당신의 능력을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방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읽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정말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에서 하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자에게는 비록 그분이 아무리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이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나의 앞길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그 앞길 내가 모르는 그 미래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전심으로 그 주님을 찾지 않는 한 우리가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고 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혹시나 내가 불평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을 다 되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시간 나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결단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결단하오니 시간 나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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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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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마음껏 해결하시고 나의 미래의 길을 마음껏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결단이 오늘 이 성전문을 나가면서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그 다른 무엇도 더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찾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보여주시옵소서. 그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 나가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